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구룡이는 변함없이 저 벽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털갈이 중인데요. 전번에 털갈이 중이어서 일부러 집게도 물려서 이래 빼기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아유 시끄러 비행기. 근데 이 녀석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거의 세 파트 정도 길이는 아니고 키도 아닌데 하여튼 뚱땡입니다. 뚱땡이 굉장히 큰가. 그리고 저희 오늘은 저녁 때 저 밭에 고라니들이 하도 많이 와서 이제 야생으로 구룡이하고 예리 둘이 돌려보낼 건데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이렇게 주인을 좋아하고 반기고 사랑해 줄까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녀석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냥 어? 주인이 좋아서 이렇게 일하러 갈 때 배웅하고 일하고 오면 배웅하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식이 그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손주 새끼가 그러겠는가요? 근데 얘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이제 얘 예리한테 오는데요. 얘 예리 한번 보십시오. 예리야, 이거 보십시오. 그냥 좋아서 그냥 어쩔지 모릅니다. 주인 얼굴만 보면. 자, 저 귀 좀 보십시오. 귀도. 이제 이 녀석도 저녁에 되면 고라니를 고라니 방지 차원에서 밭에 못 들어오게 야생에 으로 돌려보내서 야생에서 매서 하루 저녁을 이제 보내게 될 건데 잘 기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지금 풀어달라고 같이 가자 끙끙끙끙끙끙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번만 풀었다 하면 밭에 있는 비닐을 다 밟아가지고 망쳐놓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따가 고추밥 비닐 피복을 끝내고 와서 데리고 가서 데리고 와서 한번 밭에 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매놓고 나서 어떤 표정과 어떤 형상으로 바뀌는지 이 웃는 거 보십시오. 예리야, 야, 야 웃는 거 보십시오. 예리야, 야. 개 웃는 모습 모르시죠? 잘 자세히 보면 이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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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모습 보이십니까? 예. 혀 떨어지겠다 이 자식아. 저 녀석이 먼저 가려고 합니다. 구룡아, 집 잘 보고 있어. 갔다 올게. 어이, 잘 보고 있어. 구룡아, 벌써 왔다. 우사 지금 구룡이하고 예리하고 이제 야간 경비서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 두 놈을 묶어놓고 갈 거거든요. 지금 벌써 왔는데 짐승이 어디 내려와 있는가 봅니다. 지금 귀가 지금 예리야, 예리 귀 좀 보십시오. 귀가 옆으로 벌어진 놈이 아주 둘 다 쫑긋 섰습니다. 경계 아니라고 이렇게 귀가 섰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저 지금 뭔가 있는가 봅니다. 저.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여기 이제 자리를 잡아서 매놓을 건데요. 매놓는 위치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여보. 장갑 벗고.
자, 이제 예리가 이쪽으로 가고요. 두룡이가 이 아래쪽에서 지킬 건데요. 자, 두룡이. 자, 가보자, 예리야. 저리 또람으로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물? 저기 고구마 밭까지 저기 안 가나? 다 휘정거려 놓는데. 예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 길목을 지킬 거거든요. 저 위쪽으로는 그물이 쳐져야 괜찮은데, 불안이 이쪽과 저쪽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룡이. 줄이 너무 길어. 그냥
전봇대 길긴데. 아니 저기. 저 거기까지 아닌가? 그런가? 그래가 내가 해볼게. 구룡아 일로 와봐. 지금 구룡이하고 얘하고 서로 마주 봐야만이 겁이 좀 안 날 거거든요. 얘들이 개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안 가요, 거기까지. 이 개들이 생각보다 무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데요. 혼자 매놓으면 겁이 나가지고 밤새 완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놈하고 저놈하고 예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리를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예. 얘가 지금 귀가 쫑긋하게 섰죠. 평소 보는 예리 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위에 어떤 동물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밤하고 이 해거름판에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이제 얘하고 요 구룡이 요놈하고 둘이서 이제 밤새 경비를 쓸 건데 밤새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내일 아침에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와서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룡이하고 예리 걱정이 돼서 지금 해가 저렇게 달이 중천에 떴습니다. 달이 떴는데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막 짓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기. 예리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구룡이도 보십시오. 잘 지킵니다. 저 달이 저렇게 태양처럼 저렇게 중천에 걸려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달이. 아, 이 녀석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구룡아, 아이가 이렇게 좋아? 응? 어쩔지를 모릅니다. 어쩔지를 몰라. 정신산만하다 이놈아. 가만히 좀 있어라. 아이고, 아이, 잠깐, 잠깐, 아이, 다리를 잡고 못 가게 합니다 이거. 아, 임마. 예리야. 저녁에 잘 지켜. 어? 아이고. 우리 예리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얘들 위험에 대비해서 목줄이 그냥 풀리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야, 이제 귀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뛰지 마. 아이, 자식아, 주인이 옷 다 버린다. 아이, 저리 가보자. 저리 가보게. 아마도 오늘은 밤에 고라니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는 고구마 밭이고요. 여기는 내일부터 고추를 심을 밭입니다. 네, 요놈들이 고라니가 하도 밟고 돌아다녀가지고 구룡이하고 예리가 경비서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 저녁을 무사히 지내야 되는데 하도 걱정이 돼서 한번 와봤습니다. 야, 잘 지켜라. 나 간다. 어? 주인이 간대. 집에 가자고 같이 지가 먼저 가는데 못 가지요. 예리야, 잘 지켜.
안 돼, 여기 있어. 잘 지키고 있어. 우리 구룡이도 구룡아 진이 간다. 어? 잡지 마. 아. 그래봐야 못 가. 나 여기 있어야 돼. 여 애들이 오늘 하루 저녁에 경비 쓰는 걸 이제 내일 아침에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뭐 둘이 있으니까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어서 그런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구룡이야, 예리 어제 밤에 잘 보냈는가 봅니다. 좋아서 나를 보니까 아주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 아이고. 예리도. 저 끼 좀 보십시오. 완전히 좋아가지고. 예리 끼 좀 보십시오. 예리야, 밤에 잘 있었어? 고라니 몇 마리 봤어? 어? 이 고라니 피해가 있나 없나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아이고. 가자. 가자. 아야. 아. 역시 고라니 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구룡이와 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